여러분, 커피 좋아하시나요? 혹시 안 좋아하시나요? 그렇다 해도 이 영상을 보시면 매일 커피가 마시고 싶어질 겁니다. 건강에 관심이 있다면 말이죠. 그런데 그냥 마시면 해로울 수 있습니다. 건강하게 마시는 방법이 있어요. 어렵지 않고 아주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영상을 꼭 끝까지 시청하셔서 건강하게 마시는 방법을 알아가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생로병사의 비밀 758회 커피 마실까 말까 편을 보고 정말 좋은 정보가 있어서 요약해서 중요한 정보만 전해드립니다. 풀내용이 궁금하시면 더보기란을 참고해주세요. 저는 커피를 정말 좋아하지만 카페인을 마시면 심장이 뛰고 잠을 못 자는 건 물론 심하면 몸에 힘이 빠지고 구토까지 합니다. 그래서 디카페인 커피를 마시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카페인 괜찮으신가요? 그렇다고 안심할 수 없습니다. 커피 애호가였지만 커피를 끊고 두통과 불면증이 사라졌다는 A씨. 그리고 커피를 매일 수년간 마셨지만 아무 이상도 없다는 B씨. 이두 사람이 뇌백질 검사를 받는데요. 뇌로 가는 혈류가 감소하면서 생기는 병변으로 뇌백질 고강도 신호가 있으면 뇌졸중과 인지기능 저하 위험이 있다고 합니다. 커피를 끊은 A씨는 정상으로 나왔고, 매일 수년간 커피를 마신 B씨는 비정상으로 나왔고, 상태가 많이 안 좋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B씨는 커피를 끊으라는 의사의 권유를 받게 됩니다. 한편 A씨는 그동안 디카페인 커피를 마셔왔다고 해요. 결론은 카페인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해도 여러분의 뇌는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커피는 디카페인으로 마시는 걸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로스팅은 커피 생두에 열을 가해 볶은 것을 말하는데요. 로스팅을 적게 하면 커피 본연의 맛과 신맛이 강하고, 중간 정도로 하면 신맛이 줄고 단맛이 강해지고, 로스팅을 강하게 하면 쓴맛이 강해집니다. 설탕이 들어가지 않은 블랙커피가 당뇨 예방에 좋다는 연구 결과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커피에 있는 클로로겐산이 혈당을 낮추고 혈관벽을 보호한다고 합니다. 또 포도당 흡수를 지연시키고 혈액 내 혈당치를 낮춰 당뇨에 좋은데요. 주의점은 믹스커피 같은 달달한 커피는 당뇨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추천하지 않습니다. 클로로겐산을 효과적으로 섭취하는 방법이 있어요. 클로로겐산은 열에 약하기 때문에 로스팅이 강할수록 함량이 낮아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로스팅 정도를 약하게 마시는 게 좋습니다. 커피를 추출하는 방식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가 흔히 카페에서 봤던 고온 고압으로 추출한 에스프레소, 종이 필터에 커피를 거르는 드립 커피. 에스프레소를 보면 상부층에 하얀 거품층이 있는데요. 이게 원두의 식물성 지방 성분입니다. 이 지방 성분이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이는데요. 드립 커피는 이 지방 성분을 걸러주고요. 그래서 고혈압과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사람은 커피를 마시지 않는 게 가장 좋지만 마셔야 한다면 드립 커피로 마시길 바랍니다. 고혈압과 콜레스테롤 문제가 없다면 에스프레소를 추천합니다. 이 지방 성분에 있는 카와엘이 정말 정말 좋거든요. 특히 간암에 아주 좋습니다. 간암학회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커피가 간암 발생 위험을 낮추는 유일한 음식으로 명시되고, 최소 하루 두잔 이상의 커피가 간암 발생을 줄일 수 있다는 게 정설로 확립된 이야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유방암, 췌장암, 대장암의 암세포를 사멸시키고 신생혈관 생성을 억제해서 암이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하게 합니다. 이 카와엘은 커피에만 있기 때문에 암 예방을 위해서 커피가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자, 결론입니다. 커피는 디카페인으로 드시고요. 고혈압이 있다면 안 마시는 게 가장 좋지만 마셔야 한다면 드립커피로. 항산화제가 풍부한 커피를 원한다면 중간 정도로 로스팅한 에스프레소 커피를. 저는 평소에도 디카페인 커피를 즐겨 마시고 있었는데 이 정보를 알게 되니 더 즐거운 마음으로 커피를 마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도 건강하게 커피 마시고 더 건강해지세요. 그럼 안녕.